좀 쉬라고요? 템포를? 안 돼, 안 돼. 난 데뷔가 안 돼. 안녕하세요. 한살림 뉴스 진행을 맡은 과일 파는 남자 제임스입니다. 앞으로 한살림 소식을 유쾌하고 즐겁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떨리고요. 앞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앞으로 매월 10일에 그 달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매월 10일 꼭 기억해주세요. 한살림 뉴스에 바라는 점은 듣고 싶은 소식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최대한 많은 소식,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한살림 뉴스 출발! 그러게요. 과일판 남자 맞으니까. 아, 뭐 하려고 했구나. 아, 그러려고 했구나. 아, 나 당황했네 또. 아, 벌써 한살림에서 과일판 지가 4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과일 어떻게 하면 좀 더 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방송도 하는 김에 과일판 남자 제임스로 이거 잡아보겠습니다. 생산자 여러분들 화이팅. 한살림 TV 구독.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소식은 한살림 5일장 소식입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살림 5일장은 한살림 포장 돋보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판매한 물품 없이 한살림 포장 현황과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진득하게 나누었다고 해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여기 가셔서 보실 수 있으니 꼭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한살림 5일장 예고 두둥. 이번 7월 5일에는 갓단 옥수수 장날을 주제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7월은 옥수수가 제철이니까요. 옥수수 생산지에서 옥수수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생산자님들께 농사 이야기도 듣고 한살림 옥수수도 살펴보는 흥미진진한 시간 마련했으니 7월에도 꼭 기대해주세요. 한살림 5일장은 항상 매월 5일, 한살림 뉴스는 매월 10일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자, 6월에도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공급됩니다. 노지산 딸기, 청도 복숭아,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같은 과일과 오이마 풋고추, 만성용 양파, 난지역 마늘 등 채소를 매장과 온라인 장보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완숙 토마토, 칼라방울 토마토, 배추방울 토마토도 풍성하게 공급하고요. 또 이맘때는 채소절임이나 장아찌를 많이 담잖아요. 오이, 파프리카, 매실도 공급하니 제철 채소로 맛있는 장아찌 꼭 담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달 한살림 소식지 6월호 특집의 2면, 3면 요렇게 잘 소개되어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서. 그리고 이번 소식은 한살림 뉴스의 코너 속의 코너, 지금 생산지에서는, 이번 코너에서는 한살림 생산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생산자연합회 생산 담당 실무자를 섭외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전국 생산자님들 모두와 연합실무자 간의 연결고리, 생산자연합회 공식 중년 꽃미남 성실한 교회 오빠 정달 차장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장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죠? 아, 긴장이 되긴 하는데 뭐.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그 생산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주영달 사장이라고 합니다. 꽃중년이라고 저희가 소개했는데 괜찮아요 꽃중년? 꽃중년, 아니, 뭐 중학생 아들이 있으니까 뭐 중년은 중년이긴 하죠. 그러면 생산지에서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지금 산지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파악된 게 있을까요? 4월달에는 냉해 피해가 있는 가수가 좀 일부 있고, 5월달에 비가 좀, 초기에는 비가 간간이 와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감자가 6월 말쯤에 수확을 하고 있긴 하는데 뭐 지금도 수확을 하는 곳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잿빛곰팡이 병이 좀 일부 생기는 곳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는 곳들도 있고. 아, 일단 과일이 지금 일단 사과랑 그 다음에 배 이런 데 냉해 피해 지금 심하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피해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아수 같은 경우는 꽃이 좀 피고 과일 생기면서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잘 안 돼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차장님 요즘 양파 수확철 아닌가요? 원래 조생양파 같은 경우는 5월달부터 아랫역 지역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전국적으로 나오는 만생양파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일단 할 거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수확을 해서 뭐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그 전체 전국에서 수매를 합니다. 아산, 경남, 그다음에 경북에서 세 군데에서 수매를 일단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바쁜 시기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6월달에는 그 하지 감자도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하지 감자가 지금 비 때문에 병이 좀 많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계산해서 수매를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올해는 비 때문에 조금 수매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양파랑 감자는 조합원들이 사계절 내내 드시는 채소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작물은 뭐가 또 나오는 게 있나요? 원래 6월달에는 양파하고 하지 감자 말고도 밀하고 보리도 수확을 하고 있어요. 네, 풍성한 6월이 되면 좋을 텐데 바쁘신데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기회 되시면 직접 출연도 해 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한살림TV 톡.
이번 달 새 물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6월 14일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혼연 멸치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물품은 가초부시를 대신할 수 있는 국산 육수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님들의 요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남해안에서 직접 어획한 멸치를 참나무로 혼연했기 때문에 육수를 냈을 때 일반 멸치보다 맛과 향이 더욱 진하고요. 우동이나 메밀국수 같이 일반 멸치로 맛을 내기 어려웠던 면 요리에 사용하셔도 좋고 어묵탕, 샤브샤브 등 육수를 낼 때도 좋습니다. 6월 14일부터 공급하고요. 물품명은 혼연 멸치입니다. 300g에 6,200원입니다. 자, 다음 물품은 유기마른 미역입니다. 매장과 온라인 장보기에서 이미 공급 중인 물품입니다. 한살림 유기마른 미역은 양식부터 염장, 건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 봉지에 미역이 6묶음 들어있습니다. 한 묶음당 약 25g으로 성인 기준으로 4에서 5인 분량입니다. 150g을 담아서 5,900원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미우담 남성 스키모시도 새로 공부합니다. 얼굴부터 몸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남성 전용 올인원 물품입니다. 맡아보니까 허브향이 확 퍼져가지고 엄청 상쾌하더라고요. 이거 모공이랑 각질 관리도 좋다고 하니까 저도 바로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무르사랑 공급체 기획전 행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괴산 감물 흑사랑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브로콜리, 양배추, 하지감자, 표고버섯을 꾸러미로 꾸려서 특별 공급합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에만 양배추 브로콜리 3봉지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꼭 이용해보세요. 감물 흑사랑 공동체는 20대 청년 농부, 40대 귀농인, 70대 생산자님들이 골고루 함께 농사짓는 공동체로 서로 돕고 배우고 의지하며 유기농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한살림TV 구독. 여러분, 남은 재료 운동을 아시나요? 네, 한살림에서 시작한 조합원 실천 활동입니다. 남은 음식 재료라는 뜻인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살림이 남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냉매 관리와 풍력 발전에 이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세 번째로 큰 활동이에요. 넉넉히 사서 쟁여두고 넘치게 차려먹는 밥상이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혹한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살림 조합원과 함께 남은 재료 빈그릇 행동을 진행합니다. 남은 재료 빈그릇 행동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부터 시작하는 조합원 실천 운동입니다. 먹을거리가 많고 역시도 잦은 요즘이지만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억지로 다 먹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식습관을 찬찬히 돌아보며 나와 지구의 행복한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해주세요. 남은 재료 빈그릇 행동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식사 전후 빈그릇 인증샷을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샵 빈그릇 행동, 샵 남음재로, 샵 한살림을 태그로 달아서 올려주시면 매월 30명을 선정해서 채소나 텀블러를 담을 수 있는 그물망 주머니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살림TV 첫 번째 한살림 뉴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살림 뉴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살림 뉴스 즐겁게, 재밌게, 알차게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저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입하는 남자 제임스였습니다. 그럼 7월 10일에 뵙겠습니다. 안녕! 국산 육수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